나이스 ROG 마스터즈 2016 CSGO 에이펙 리그 한국 대표 선발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맡은 정준호입니다. 자, 도움 말씀에는 네. FPS의 거목 네. FPS 그 네. 자체. 아, 여보세요. 온상민 해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온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오랜만에 또 나이스 게임 TV에서 또 CSGO 대회를 네.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긴장이 좀 많이 되고 또 CSGO 같은 경우는 좀 매니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저는. 아, 근데 뭐 사실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인지도도 뭐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쭉 올라갔고 네. 한국 유저분들도 이제 좀 활동을 좀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아, 요즘 좀 많이 그래도 좀 좋아지셨어요. 예. 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예, VSL이라는 대회도 지금 네네. 꾸준히 열리고 있는 중이고 또 여기서 또 한국 대표 선발전이 펼쳐지게 되면서 네. CSGO 유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그럼요. 네. 어, 오늘도 뭐 제가 낮에 이제 매치 돌리고 왔는데 아 이제 몇몇 친구들이 막 아, 대회 많아져가지고 너무 좋다고 네. 뭐 해서 아 이게 우리도 팀 하나 새로 짜고 싶다 뭐 이런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지시고 스물스물 또 올드 유저들이 그렇죠. 나도 다시 한번 네네. 해볼까? 네, 뭐 저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은 힘들고 네, 이제 서든 어택 2도 이제 문 닫는 아, 마당에 네. 다시 CSGO나 망했습니다 저도. 자, 네, 네. 네, 이제 오늘 개막전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 어떤 대회인지 그리고 대진표 한번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이스 ROG 마스터즈 2016 에이펙 리그 한국 대표팀 선발전입니다. 주최는 에이수스 리퍼브릭 오브 게이머즈. 상금이 총상금이 1,100만원이에요. 아~ 예, 길게 가는 대회가 아닌 걸로 보면 상금도 굉장히 두둑한 네네. 편이고요. 그렇죠. 네. 예, 일단은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VSL도 지금 한 800만원 정도니까 네. 지금 엄청 센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승 상금 500만원, 준우승이 250만원, 3위가 이제 100만원, 4위에서 8위까지 오픈받기 적립금. 아~ 8강으로 진행되는데 8강도 그냥 보내지 않아요. 어~ 네. 아, 다 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 왜 오픈마켓 적립금은 이제 본인이 물건 살 때 쓰는 네, 그렇죠. 건가요? 네. 어, 좋다. 네, 그리고 우승 팀에게는 에이펙 온라인 예선 진출권이 획득이 되면 한국 대표로. 네. 자, 일정은 8월 3일 오늘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0일 토요일에 3, 4위전 결승이 예,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고 8강 싱글 토너먼트 전경기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BO3로 네. 전경기 8강 싱글 토너먼트로 진행이 돼요. 근데 맵 자체는 이제 일단 뭐 글로벌 일단 공식 맵이에요. 네. 총 7개가 사용이 되는데 일단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밴픽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보시기 전에 이미 팀들 팀장들 간에 밴픽이 끝나서 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맵이. 사용 맵은 더스트, 미라지, 트레인, 누크, 오페스, 코블스톤, 캐시 이렇게 저희가 대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자, 이런 대회다 라는 걸 먼저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8강에 올라와 있는 팀들이에요. 예선전을 네. 거쳐서 8강에 올라와 있는 팀들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VSL에 있는 팀들도 있고 DCL 참여하지 않았던 또 팀들도 네네.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좀 고인물이 아니라 CSGO도 새로운 팀들도 네. 지금 대회에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올라온 팀은 거의 다 지금 VSL에 나온 팀이고 네. 지금 오늘 경기할 타신만 네. 지금 VSL에 출전하지 않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팀들은 멤버가 약간의 변동이 이제 나이 제한 때문에 멤버 네. 멤버 변동이 약간 있을 뿐 다 VSL에 지금 나오는 팀입니다. 지금 현재 네. 싱글 토너먼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지면 탈락이에요. 아, 그렇죠. 네. 네, 대신 이제 여러분들 뭐 CSGO 팬이라면 좋아하시는 이제 BO3 네. 방식이기 때문에 싱글 토너먼트지만 BO3여서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강 대진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팀들이에요. 테시클래스 몬스터 KR입니다. 김감민, 안진현, 박용수, 박진홍, 우경환 선수 그리고 김영준, 손선호, 정송영, 유한월, 정효일 선수입니다. 네, 몬스터 KR은 일단 이제 원래 선비 선수가 이제 멤버인데 네. 지금 이제 선비 선수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고 네. 퓨리어스라는 팀에 지금 오퍼를 맡고 있는 유한월 선수가 지금 새롭게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몬스터 KR에 이제 새롭게 투입된 이 멤버가 얼마나 잘 이제 활약을 해주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사식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전반적으로 좀 10대 팀으로 좀 섞여 있는 팀인데 나이 제한 때문에 이제 몇 명 이제 급조한
들어간 멤버들도 한 두세 명 있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양팀 모두 새로 들어온 멤버들이 얼마나 좀 오늘 경기를 잘 맞춰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는 오버패스, 두 번째 세트가 코블, 세 번째 세트는 캐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뭐 오버패스야 뭐 먼저 타시에서 이제 픽을 했고 네. 그리고 일단 두 번째 맵 코블은 몬스터 KR에서 이제 픽을 했는데 베느란 맵을 보면은 뭐 일단은 나름 이해가 됩니다. 뭐 트레인이라고 더투 다 네. 이유가 있죠. 트레인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있는 맵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고 네. 더투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팀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1밴이나 2밴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대회들이 더투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제 최근에 요즘에는 많이 보이는 맵이 이제 임페도 공식 맵에서 빠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코블스톤이 이제 글로벌 대회에서도 많이 보이고 네. 오버패스 캐시 뭐 이제 국민 맵처럼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스트2면은 저도 뭐 좀 아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더스트2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잘해요. 지금 워낙 팀들이 다 잘해요. 그러니까 뭐 모든 팀들이 더투를 못하는 팀을 찾기가 좀 네.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거의 이제 국민 밴 네. 거의 이거는 왜냐면 그 워낙 그 뭐랄까요 이제 오더 스타일이나 팀의 이제 완급 조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오픈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위바위보 싸움을 그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충분히 얘네보다도 앞서 있는 팀인데 경기 이제 자금이 꼬여갖고 말리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더투는 이제 좀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밴이 돼버리는 셈이죠. 글로벌 밴은 아니지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대회가 이제 에이스 ROG 가 주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에이수스 모니터 사실은 모니터도 이제 144Hz 반응속 1 미만 네, 이런 네. 이제 모니터들 특히나 CSG 유저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FPS 하는 분들이 다들 민감해요. 꼭 그렇죠. 이제 카스 아니어도 뭐 이제 뭐 서든이든 뭐 블랙스쿼드든 이제 국내에서 이제 FPS 하시는 네. 분들 특히 이제 뭐 배틀필드도 그렇고 콜 오브 듀티도 그렇고 이제 이런 FPS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 왜냐 기본적으로 CRT가 더 좋은데 훨씬 더 좋은데 공간이나 어떤 그렇죠. 인테리어 때문에 아 굳이 이제 LCD를 간다고 하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144 게이밍 네. 모니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TN 패널이 좋냐 뭐 VA 패널이 좋냐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게임 할 때는 아무래도 TN 패널이 훨씬 더 네. 네,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볼 때 조금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신경 써서 특히나 사실은 에이수스 장비들이 FPS 유저들이 좋은 건 알아요. 아 그렇죠. 근데 좀 비싸니까. 그죠. 예. 그래서 못 쓰는데 저희가 이번에 에이수스 대회다 보니까 에이수스 장비로. 아, 그 남는 거 어떻게 하나 좀. 저도. 아, 대표님 하나 나가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 하나씩 이렇게 따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에이수스 PC도. 네네. 저기 보자, 약간 플스4처럼 생긴. 아. 저걸로 이제 게임을 하는. 네, 이렇게 완제품인. 네. ROG G20CB. 오, 아, 예. 아 이거 그 대표님 하나 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 하나 그 PC 하나 해가지고 아,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네 한 대씩 해가지고 아니 뭐 이 맞박이 아수스 이거 에이수스 이렇게 달고 다니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컴퓨터로 전경 아 요거 요거. 아. 자 이벤트 있습니다. CS조 승리팀 맞추기 이벤트. 에이스 ROG 마스터즈 CS조 승리팀 맞추기 이벤트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에이스 ROG 마스터즈 1경기 시작 전까지 나이스게임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로 각 경기 승리팀을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 참여하신 분들 회차별 10분 총 60분에게 ROG GM5 마우스 패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 ROG가 붙으면요 다 비싸요. 근데 좀 매분 매 경기 때마다 그러면 네 아, 수요일 그리고 또 금요일 이렇게. 네. 오, 괜찮네요. 그래서 이 리퍼브릭 오브 게이머즈 ROG 시리즈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다. 아. 마우스패드도 ROG가 붙으면 비싸요. 아, 브랜드 값이 네. 좀 있네요. 프리미엄, 네. 고급이에요. 다 좋은 걸로. 네. 탐나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 관계자분 네.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희 협찬 좀. 네. 저 PC가 네네. 저 PC가요. 네네. i7에 1080. 아, 1080. 저도 i5 쓰는데 아직. i7에 1080. 아, GTX 1080. 네. 오! 엄청난 오~ 엄청난 PC입니다, 저. 야, 땡기네요. 진짜 땡기네요. 탐나네요. 오, 네. 야. 이건 이제 USB 3.1에 네. 진짜 좋은 거기 때문에. 야, 지금 뭐 색깔도 800만 가지 LED 커스터마이징도 되고. 네. 땡깁니다. 이거 네. 거의 뭐 이 정도면은 하이엔드급 아닙니까? 완전 하이엔드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완제품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뭐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아~ 네, 기술로 땡깁니다. 돼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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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걸로 CSGO 대회. 그러니까 뭐 대회 진행이나 이런 거는 거의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장비만큼은 뭐 저희가 결승전 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 오시면 네, 결승전 때 한번 네. 오프라인 때 왕십리에서 네. 네. 자 이제 첫 번째 경기 네네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려면 첫 번째 경기는 전장이 예, 오버패스입니다. 네. 일단 고가도로 뭐 오버패스 뭐 똑같은 말이죠. 네. 근데 일단 제가 이제 타신에서 이제 이 맵을 픽을 했는데 몬스터 KR에서 사실상 그 VSL에 최근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명실공히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MVP 프로젝트를 이길 뻔한 맵이 바로 이 맵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오더와 포지션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어서 네. 타신의 이 픽은 좀 생각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다른 맵을 좀 뽑는 게, 뭐, 오히려 누크나, 뭐, 트레인을 배날 게 아니라, 누크나 트레인을 가서면, 오히려 좀 낫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본인이 준비된 부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누크나 그렇죠. 트레인은. 그래서 왜냐면,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시스는 지금 멤버들이, 그 두 명, 세 명이 각자의 팀에서 활동하면서, 임시적으로 이 에이서스 대회에서, 아수스에서 이제 합쳐진 팀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난이도가 있는 누크나 트레인은, 이제 아무래도 좀 뺐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익숙하고 준비가 돼 있는 예, 그런 오버패스를 선택을 했는데 타식에서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몬스터 KR에서 오버패스에 대한 자신감이 네네네. 굉장한 그런 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수들은 지금 준비가 대충 예,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준비가 완료된 것 같아요. 지금 포즈가 되는 상태인데 지금 다 된 것 예, 같습니다. 시작해도 네. 좋다는 사인이 나면 네. 바로 들어가죠. 저희도 이제 CSGO가 워낙에 매니아가 많은 또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준비하는 스태프들도 지금 긴장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유, 근데 뭐 워낙 이제 그 지금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옵저버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 팬이라고 네. 이제 스트리머거든요. 그 친구가 네. 또 네. 그룹에서도 유명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잡고 있으니까 옵저버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친구 욕하시면 돼요. 네. 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에이스 아로지 마스터드 2016 CSGO 에이펙 리그 한국 대표 선발전 타시 클래스 대 몬스터 KR 1경기 오버패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타시 클래스 대 몬스터 KR 개막전이에요. 네 일단 맵은 그 픽을 오버패스 픽을 타시에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빨리 받았습니다. 자 네, 네. 어? 와, 미니제타가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미니제타 칭찬을 경기 때마다 많이 하거든요. 네네. 에임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미니제타 선수의 에임에 웬만한 선수들이 걸렸을 때 1대1 승부는 잡히지 않은 경우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손선호 선수가 사실 포지션은 럴커 포지션인데 네. 실제로는 약간 엔트리 프레그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꽤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미니제타 선수가 다재다능한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미 시작부터 2킬이 되는 순간 사실상 이 그림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너무 허무하게 두 명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이제 제가 뭐 너무 미니제타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가끔 어느 분들이 하시는데 미니제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팀에서 굉장히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는 어쨌든 몬스터 KR에 가져가게 되면서 두 번째 라운드 근데 타시스는 이제 2코를 갑니다. P250만 구입을 하고 이제 정상적인 자금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불짜리 P250만 사고 나머지 뭐 방어구라든가 뭐 아머라든가 뭐 아이템이라든가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지금 두 번에 더블 2코를 가고 네 번째 라운드에 진검을 가겠다는 얘기가 가장 유력한 자금 운영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CSGO에서 이제 그 기존에 1.6 카스 1.6이 이제 세이브 라운드라고 세이브라고 네네네네.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2코라는 뭐, 표현을 쓴다고 해요. 북미권에서는 아직도 세이브라고 해요. 북미 유저들하고 게임을 하다 보면 세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워낙 유럽이 강세다 보니까 네. 2코가 약간 정형화 돼버렸죠. 지금 표현력이. 네, 이제 뭐 그냥 무난하게 A 들어가서 뱅크 먹고 네, 이제 교전 없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라서 네 지사가. 네, 특히 이제 또 뭐 여러분들 저 아무래도 채널이 이제 낮게이다 보니까 점령 네. 유저분들이 이제 보실 텐데 저 SMG류로 이제 잡게 되면은 기존에는 킬 보너스가 300불이었는데 SMG는 네. 600불이거든요. 네네. 킬 보너스가. 그래서 600불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AK를 30불도 있고 아, 마무리. 네, 그래서 한 명 네, 한 명을 잡았어요. 밖에 못 잡아서 한 명 잡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300불이잖아요. 킬 보너스가. 예. 그냥 총값을 뽑은 거죠. 한 명만. 그래서 두 번에 이제 더블 이코입니다. 그래서 두 번, 이번 라운드까지 이코를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금 운영에 기본적으로 포멀한 이제 자금 운영이고 이제 이번 라운드까지 이렇게 이코를 하고 피스톨 업그레이드만 한 상태에서 지금 다음 라운드 얼마나 한데 이 몬스터 KR의 선수들에게 저 SMG를 특히 들고 있는 선수들 지사라든가 저 웩스조트 그 발음하기 좀 욕 같네요. 네. 네. 웩스로만 줄여서 할게요. 네. 네. 약간 욕 같으니까. 저 선수한테 안 잡히는 게 SMG류를
듣는 선수들한테 안 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네. 상대방이 커버리니까 돈을 막 불려버리니까 이럴 때 안 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빠르게 B 사이트에 폭탄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미 뭐 이번 라운드는 네. 네. 여기까지는 타식도 네, 여기까지는 네, 네. 이제 첫 번째 라운드를 내주면서 네, 네. 네, 여기까지는 뭐 시나리오예요. 맞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사실 이제 타식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는 네, 잡아야 네,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가 이제 진검승부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라이프를 뽑아서 이번 라운드에 싸우는 건데 이번 라운드를 지게 되면 총 세 라운드였지만 첫 번째 라운드는 피스톨 라운드여서 네. 두 라운드 진 거나 다름이 없어서 이제 2,400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쌀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타식은 이번 라운드를 꼭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제 오늘 경기에 첫 번째. 여기를 만약에 이 라운드를 타식이 저 허무하게 몬스터 KRL에 내주게 된다면 네네. 속절없이 그냥 쭈루룩 밀리는 네, 경기도 전반전 초반부는 좀 많이 망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몬스터 KRL도 그 지금 이번 라운드가 진검이라는 걸 워낙 알고 있고 두 번의 더블리콜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전진 PC로 올 수도 있어서 지금 이번 라운드에는 몬스터 KRL이 계속 1, 2, 3라운드로 속도감 있는 플레이를 하다가 오더를 하다가 지금 보시면 화면에 잡히고 있는 KYJ 김영준 선수가 이제 인게임 오던데 네. 저 선수가 지금 놀이터 쪽에서 지금 일단 홀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CT가 그 리스폰이 된 다음에 빨리 오면은 이제 A롱 카페를 지나서 A롱을 먹고 그 다음에 화장실 앞쪽 커넥터까지 네.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움직임을 일단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템포를 한번 죽이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몬스터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플레이하고 타식 또 마찬가지예요. 네. 이번 라운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더패스를 먹게 됐을 때 얻은 이득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아 이렇게 야, 정유일이 있네. 이거는 너무 잘했는데 네, 이거는 샷에서 그냥 밀렸어요. 네. 아, 정유일이 완전 찍고 들어왔는데 다행히 지금 트레이드 킬이 되면서 네. 지금 임팩 선수가 바로 커버를 쳐준 거는 사실 너무 잘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잡고 잡히는 그림이 되면서 지금 일단은 한 템포 쉰 거죠 지금. 자 일단 확인했고 네 맞교환이 됐고 자 눈먼 상태에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 미지였다 손서로 선수 아까 자. 첫 번째 라운드 더블킬 했던 네. 네 저 선수의 샷이 정말 깔끔하거든요. 지금 일단 A 사이트 A롱 지나서 카페까지 지나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그림이라 화장실 앞에서 아 요거 자 2대1입니다 네. 아직까지 뭐 타시 클래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썸 선수가 바로 잡히는 순간 타시의 썸 선수가 잡히는 순간 사실상 균형감이 탁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임팩 선수가 설치가 되기 전에 바로 트레이드 킬이 되면 좋을 텐데 아~ 네, 설치가 된 다음에 트레이드 설치가 된 다음에 지금 움직이는 그림이라 아예 타이밍을 늦은 거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 타시 입장에서는 예, 전반전 좀 힘들어집니다. 초반은 네, 초반은 조금 힘들어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번 라운드까지 이코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근데 이게 후반전 그림일 때는 원래는 이제 이게 포멀한 자금 운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후반전에 스코어가 전반전 스코어가 나와 있을 때는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포스바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멀한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네네. 이렇게 세이브 이코를 하면서 네네네. 자금을 좀 모아서 다음 라운드를 좀 노려보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플랜드. 그러니까 지금 AFC 들어왔거든요. CT가 그 사이에 지금 서로 돌았습니다. 지금 서로 이제 뒤를 물었는데 걸렸어요. 네. 네. 일단 전략을 파이프 쪽에서 한번. 파이프 쪽에서 걸려서 지금 이거는 무기가 만약에 동일한 상황이면 테러리스트의 몬스터 KR이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할 텐데 그렇죠. 지금 무기가 동일한 상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코 라운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라운드는 타시시 엉덩이를 물지 못한 거죠 지금 화력의 차이 때문에. 자. 이코 라운드 지금 현재 이제 쭉쭉쭉 5대 0으로 몬스터 KRL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네. 팀에 대한 인지도도 몬스터 KRL이 훨씬 더 좀 맞아요, 유명한 맞아요. 팀이기도 네. 하고요. 클랜으로도 워낙 이제 이 특히 그룹 내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제 그룹 약간 그룹 수혈이죠 사실은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이제 타시스는 상당히 좀 어린 친구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10대가 원래는 타시스 대부분 10대인데 이번에 대회 이제 나이지안 때문에 해외 그렇죠. 나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다른 팀들 20대 초반 뭐 20살 21살 멤버들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어쨌든 어립니다 지금 굉장히 몬스터 KR에 비해서는요. 자 이 오픈패스란 맵의 어떤 밸런스 맵 밸런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밸런스 말씀해 주시는데 밸런스는요 카스에서 뭐 요즘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밸런스가 52%니 CT가 뭐 53%인지 뭐 1% 차이 나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카스는 제일 중요한 게 맵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자금 운영이에요.
볼라스 지금 카페. 네, 이건 사실 굉장히 잘 끌어준 거고, 2코라운드를 한번 한 이후에 당연히 추가 자금이 더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오퍼 체제로 지금 일단 교환을 한 거거든요. 체제 변환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타식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을 좀 해야 되는 네네. 상황입니다. 이번 라운드도 잡아야 되지만 다음 라운드까지 잡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몬스터 케어를 좀 많이 컸어요, 자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웃된 선수도 많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도 잡아야 돼. 아, 좋아요. 오, 볼라스. 볼라스 좋습니다, 볼라스. 네, 볼라스가. 네. 스나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분위기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메인 오퍼가 사실 이렇게 초반에 킬을 해버리면 저 옆에 있던 라이플러들이 사실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 이야, 아, 깔끔한데요. 깔끔하게 다섯 명 한 명도 전사하지 않고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 네네. 시도합니다. 이게 또 사실 굉장히 좋은 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카오스라는 게임은 CSGO라는 게임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게임이다라는 말씀을 정말 매번 드리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한 명도 아웃되지 않고 라운드를 따내게 되면 이번 라운드를 지게 되면 패배 자금 사이클이 1400불부터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데 사실 여기서 이번 라운드를 지더라도 다음 라운드에 무기를 어느 정도 세팅할 수 있는 여력은 어느 정도 갖춘다는 셈에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명도 안 잡힌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게임과 다르게 이기더라도 죽지 않고 이기는 거는 그만큼 자금 세이버가 더 되고 네네. 네, 그런 자금의 운영의 전략들이 계속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조금만 이해하면 맞아요, 보는 맞아요. 재미가 훨씬 더 네. 예, 많아지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만약에 진검다리로 이제 1대 6이 돼버려 몬스터 케어를 이번 라운드 따버린다 그러면은 타시스는 사실 자금줄이 완전히 말려버리는데 네. 지금 이번 좀 전 라운드에 여섯 번째 라운드 때 타시스 한 명도 아웃이 되지 않고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라운드 무기를 살 수 있다는 거죠. 포스바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타실 입장에서는 몬스터 케어리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자금적인 상황에 여유가 있어요. 이번 라운드 무조건 잡아내야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좀 전반전의 중반부를 본인들의 페이스로 어느 정도 끌고 올 수 있거든요. 전반전이 이제 15라운드로 운영이 되는데 5-5-5 해서 뭐 초반부 중반부 뭐 종반부로 나뉜다면 아! 좋아 타시 네 언더패스 쪽에서 사실 대여 선수가 저렇게 잡혔었지만 와. 이렇게 이번 라운드는 잡아주는 그림 진검일 때 아 이거 미스샷 나오는데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안타깝네요 아 이거 그리고 아 웩스 선수가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그림인데 대여 선수가 일단 너무 잘했고 대여가 벌써 이번 지금 언더패스에서만 지금 두 명을 잡아준 거예요 아 반응 야 반응 속도도 어마어마하고 네. 에이스도 진짜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잡아내면서 다시 1대3 상황인데 지사 선수가 남아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라운드 타임 자체가 지금 20초 미만이어서 자 위치는 확인됐어요. 네, 여기는 설치만 해도 땡큐인 상황. 설치했을 때 추가 자금 800불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 남아있는 시간상 설치만 해도 다행인 겁니다. 설치만 해도 그러나 아~ 설치 못했네요. 설치 못했어요. 자 타시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타시 선수들도 개인 기량은 몬스터 케어 선수를 뒤지지 않는다는 느낌 드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뭐 타시 선수들도 이제 CSGO에서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이긴 해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이제 뭐 최근에 뭐 비공식 온라인 대회라든가 네. 이런 장면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승패를 떠나서 아마 많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몬스터 케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새롭게 멤버가 구성이 되면서 호흡적인 측면에서 약간 특히 위기가 왔을 때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들어가서 과감하게 와우. 야 지사. 지사. 지사가 지금 컨스트럭션 이제 공사장에서 지금 둘을 잡아주게 되면 나머지 선수들이 파이프로 같이 집을 해도 되거든요. 와. 잡혔지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요. 왜냐면 지사가 뚫어주면서 엔트리 프랙을 해주자마자 파이프 쪽에 시선 처리한 건 너무 좋았는데 지금 어쨌든 숫자적으로 이득을 보니까 이게 이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타시게 반격도 완전 이제 3대 2. 아 이제 볼라스가 백업을 오긴 했습니다만 정글 쪽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오퍼기 때문에 스피디한 움직임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아요 지금 임팩 선수가 오퍼 전에 있고 아, 예. 잡혔어요 발각이 됐습니다 아 이거 잡아내겠습니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볼라스 아! 아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지사 선수가 남아 있었는데 볼라스는 엄청납니다 아 지사가 이번 라운드만 4킬 했어요 와 지사 선수의 초반에 과감한 사실은 좀 허를 찌르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실패하면 되게 무모한 플레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네.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서 뒤를 그냥 덮쳐서 네네. 아 근데 사실 이제 언더패스 쪽에서 나갈 때 사실 문을 여는 쪽 선수가 훨씬 더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사 선수가 일단 초반에 너무 잘 뚫었고 문을 열자마자 그 시티 쪽, 그러니까 타시 선수들이 뒤쪽에서 이제 그 뭐랄까요 파이프 쪽의 시선까지 아 양동으로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적이 이득을 받고. 네. 아, 오, 다시 이거네. 오! 와! 오, 이거 지금
야, 지금 이거 숫자가 지금 많습니다. 어드패스 지금 무기 뺏기면 곤란한데요, 지금. 예. 지금 더군다나 2코 라운드예요. 예, 2코 라운드인데 네. 둘을 잡고 무기를 들었어요. 타시스는 2코입니다. 근데 이제 방어구를 산 친구들, 선수들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스 숫자가 좀 적은 선수들. 네. 그런 선수들은 이제 방어구까지 선불짜리 방어구까지 세팅을 한 거고 뭐 시즈랑 뭐 5-7이랑 뭐 이런 권총들을 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무기를 뺏기고 숫자적으로도 좀 열세라는 부분은 몬스터케어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입니다. 지금 좀 전 라운드 어쨌든 지사 선수의 클러치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몬스터케어에게는 선물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거 역으로 이 코스텔 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지사. 아, 지사가 오늘 중요한 장면을 너무 잘해줘요. 네, 미니세타 선수, 지사 선수 컨디션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원래도 잘 쏘는 선수인데 지사가 오늘 결정적인 승부를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A사이트 설치고 반응! 설! 네, 지금 트럭 쪽에 있다는 게 이제 브리핑이 됐을 텐데요. 그렇죠, 예. 네. 미니제타하고 지사. 어차피 미니제타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 자체가 엔트리 프레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미니제타가 잘 쏘고 침착한 선수긴 합니다만 초반에 들어가서 싸우는 선수라기보다는 이제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좀, 뭐 서포터는 아니지만. 네. 처치. 지사 선수가 네. 지금 맹활약하고 있어요. 지사가 진짜 뭐 오늘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사실 미니제타야 뭐 엔트리 말씀드렸다시피 엔트리 프레거가 아니니까 뭐 튀는 장면이 많이 안 보일 수 있어도 지사가 앞에서 이렇게 쭉쭉 들어주니까 사실 너무 지금 몬스터케어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상황인 거죠. 자, 편하게 그래서 그 타식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가 또 부담스러운 라운드인데 일단은 자금이 여기서 이기 여기서 지면은 정말 말리거든요. 이번에 지게 되면은 이제 지금 서로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2,400불이 들어오는데 2,400불 갖고는 남아 있는 주머니 돈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이번 라운드가 끝나면 바로 전반전의 중반부가 끝나는 시점이라 네. 타시스에게는 후반전 그림까지 미리 나옵니다 지금. 네. 자, 이제 토일렛 화장실 쪽 체크해주고 화장실까지 뭐 먹으면 테러리스트가 사실 맵에 한 3분의 2를 먹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싸우는 포커스가 정해집니다. A사이트 뱅크 쪽, 이렇게 A롱 쪽 정해집니다. 블라 스위치가 지금 브리핑 되자마자 지금 바로 싸우러 주는 장면은 너무 자. 좋은 장면이긴 한데 임팩이 옆에서 임팩. 너무 잘 도와줘요. 네, 임팩 위치가 너무 좋았고 네. 아, 임팩이 뒤에서. 너무 시선 처리 침착하게 잘했어요. 네. 아, 자, 4대 2. 거기다가 남아있는 체력 없어요. 몬스터 KR 선수 효율 선수 KYJ 선수 스모그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자 그런데 스모그 뒤에서 아 그래도 굉장한 숫자가 열세였는데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타시스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본인들이 이겼었어도 이번 라운드 돈이 없어가지고 완벽한 진검 승부에 세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최대한 죽지 않고 이겼어야 되는 판에서 라운드에서 와 스모우가 안에서 빠져나갔더니 그래서 지금 보시면 AK 두자루에 태쿠 두자루에 덱을 넣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보통 자금을 쫄 때 네. 기준이 3명이 무기가 나오면 포스바이라고 2명이 네. 나오면은 자 여기서 효율 선수가 하나 잡고 지금 포스바이라는 이유는 한 명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무기 상태가 완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포스바이에서 좀 들어간 거예요. 승부를 본 거죠 지금 거둔 거죠 몬스터케어를. 자 B사이트 아 이거 설치까지 됐고 정글 쪽까지만 이렇게 커버해주면은 지금 정글 케어라는 얘기를 브리핑 했을 거란 말이에요. 라이플도 볼라스 오늘 오퍼 컨디션 좋네요. 오늘. 네 볼라스 선수 샷이 안정감 있어요. 자 여기서 샷이 대글로 잡고 총 먹고 자 1대1 1세타 타식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다행이죠 타시드 입장에서는 지금 네.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왜냐면 몬스터 KR의 지금 자금 운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얘네가 좀 전에 한 명만 살아남았으니까 화력이 지금 파마스의 2번 방어구의 아이템 아니면 네. M4의 1번 방어구의 아이템일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포스바이를해서 상대방의 자금을 꼬이게 하자라는 전략적 의도가 지금 딱 그 섞여 있는 건데 거기서 승부를 걸은 걸 타시드 일단 한번 방어를 해준 거라서 타시드 네. 입장에서는 일단 한 호흡 고른 거죠 지금. 자, 7-4 몬스터케일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표시맨 터졌고 여기서 이걸 예. 설마 다 멀었어요. 지금 눈이 다 멀어갖고 TK가 지금 재미를 좀 봤고 네. 지금 더블킬 해줬고 설치까지 해주면 완전 땡큐입니다. 추가 자금 800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네. 자, 컨스까지 그 공사장까지 먹어주면 더 땡큐예요 지금. 근데 자, 지금 숫자가 한 명 부족하니까 무기도 없고 숫자가 부족해서 지금 정글 입구 쪽에 지금 럴킹하고 있거든요 미니제타가. 아 소리 들었어 두 명 다 이게 뒤에서 미니세타
총 들었어요. 미니제타 주특기예요 이게. 아, 이거 너무 뼈 아픕니다. 타식 입장에서는. 네. 아 이게 수적이 누이에. 야 어쨌든 승부를 걸었던 거고. 네. 몬스터 KR이 지금 어쨌든 태국의 이번 방어구였는데 아. 지금 사실 뭐 이코라기보다는 거의 포스바에 가까웠던 자금 세팅이었거든요 몬스터 KR이. 네. 아 이거 미니제타의 럴킹은 정말 뭐 거의 뭐 지금 뭐 정점을 찍은 거죠 지금 이번 라운드에. 자 이번에 타식 이코 라운드로 가네요. 가야죠. 왜냐면 아까 좀 전 라운드 좀 전전 라운드까지 기억을 해보면 한 명 남아 있었고 두 명 남아 있었고 계속 이랬잖아요. 네. 무기를 계속 샀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몬스터 케어를 계속적으로 자금을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승부를 걸었던 거고. 자 다시 또 만만치 않으시려고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지사 선수와 미니세타 선수의 컨디션이 오늘 너무 맞아요, 좋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니세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나가서 싸우는 선수가 아 눈 제대로 멀었는데 오! 오! 걸렸어요. 와 지금 볼라스 지금 눈 완전히 먼 상태인데. 근데 이것도 습관적으로 에임이 정확하게 헤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 헤드 맞췄어요. 아 요거는 짜증나겠는데요 지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방송을 본다면 네, 네. 배는 게 없는 상태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 네. 야 근데 저것도 헤드의 에임을 정확하게 갖다 놓고 습관적으로 연습을 오 볼라스 다행히 지금 민세타 잡아냅니다 볼라스를. 되긴 했습니다만 손해를 좀 많이 봤죠. 상대팀이 더군다나 방어구가 없는 2코 라운드에요. 네. 피스톨 라운드만 업그레이드만 한 아 이게 방어구가 없는 경우에 CSGO는 이 탄이 좀 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아까 눈도 멀었는데 그걸 잡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짜증날 거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지금. 네. 사실은 맞으면 안 돼요. 제대로 사실 플래시뱅 터뜨렸고 네네. 내가 잡으러 가야 되는데 눈먼 총에 맞았으니. 네네.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DK 야 이거 자, 형이... 이코 스틸 나오겠는데 이코 스틸 이코 라운드 스틸 당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코 스틸 와우. 오늘의 첫 번째 이코 스틸입니다 지금. 이게 진짜 카운터 스트라이크 보는 묘미가 이코 세트를 잡아갔을 때 오는 데미지에 단지 1라운드를 가져가는 게 상대팀한테 주는 데미지는 1라운드가 아니에요. 2라운드죠. 2라운드. 네. 2라운드를 손해를 보는 거라 몬스터 KR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상황이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본인이 지금 이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사실은 자금을 또 맞춰야 되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타싯은 굉장히 지금 전반전에 손해를 좀 많이 보는 듯해 보였지만 지금 전반전의 후반부를 이코스틸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아마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물론 뭐 자금을 말리게 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다. 아, 그럼요. 우리는 무기를 다 갖췄는데 상대는 권총 하나 달랑 들고 있는데 우리가 네네. 졌어? 자존심과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금 압박까지 오니까요. 네, 근데 이게 CSGO에 와서는 이제 무기의 개성이 워낙 강해지면서 특히 이제 피스톨의 집탄율도 상당히 좋아진 데다가 와! 미니제타 태글! 너희만 이코! 가져가느냐? 태글, 와 이거는 뭐 완전 대박! 와! 야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태글이 점6대에 비해서 진짜 어려워졌거든요. 와 태글 이거 진짜 와 대단합니다. 네네. 웩스가 다시 잡고 DK 하나 잡고 설치합니다. 썸 선수가 다시 잡아주면 숫자를 맞춰줬어요 지금. 설치가 되면 이거 땡큐죠. 네. 설치되면 땡큐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대글로 멋진 샷을 보여줬던 미니제타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설치가 됐기 때문에 추가 자금 800불이 5명이 공으로 들어오고 했고 오 지사 선수 오! 아 이코스텔 나왔습니다 이코스텔. 아 이게 뭡니까.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를 위한 이코를 한 건데 몬스터 캐리 역시 이코스텔 하면서 지금 서로 당군벙군한 거잖아요 지금. 네. 야. 와 지사 선수의 컨디션 엄청나네요. 안에 민지타 일단 초탄 대글이 너무 컸고. 맞아요. 아 그러면서 이거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를 위한 이코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타시즈 돈이 없어요. 네. 아 돈이 없어요. 아. 화력 차이가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이거 힘으로 그냥 밀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오버패스 특히 그 시티가 아이템이 없으면 막아내기 힘든 맵입니다. 파이프 지역, 공사장 이런 지역들 맞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DK도 어? DK 대요. 어? 어 뒤 잡혔습니다 뒤. 아 오버전 볼라스. 자 2대2에요 2대2. 설치됐기 때문에 굳이 나가기보다는 와우 미니제타 오버전을 일단 잡았고요 볼라스. 대호 선수가 지금 체력이 없어서 오포전에 있다 하더라도
몸만 안 보여주면 이번 라운드는 몬스터 KR이 거의 이기는 그림이고 브리핑 됐을 겁니다 지금. 네 위치 브리핑 됐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예. 네. 와 그래도 타시 클라스도 만만치 않은 샷을 보여줍니다. 네. 대회 네. 경험이 조금만 더 많아지면은 아마 더 좋은 팀이 될 거예요. 이런 그 개인 기량을 보여줬던 선수들 뭐 아까 보셨다시피 뭐 볼라스의 오퍼나 뭐 임팩이나 DK 네. 뭐 이런 선수들 뭐 대어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좀 터지긴 했지만 전반전 내내 좀 조용하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어 선수가 이제 슬슬 전반전 후반부쯤부터 몸이 풀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네. 네. 자, 근데 지금 몬스터 KR 입장에서는 이 전반전 14번째 라운드 본인이 13번째 라운드 이코 스틸 당한 걸 14번째 라운드에 이코 스틸을 해오면서 그렇습니다. 사실 10대 5라는 더블 스코어를 만든 거예요. 이거 후반전 첫 번째 라운드가 몬스터 KR이 이기게 되면 이거 1세트는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부담되는 라운드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잡아내야 되거든요. 아, 맞아요. 타시릿은 지금 상당히 부담됩니다. 이거 이번 라운드 지면 일단 11대 12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물론 타시릿은 이번 라운드 첫 번째 라운드 피스톨 라운드를 지면 아마 포스바이 할 거예요. 두 번째 라운드 어쩔 수 없죠. 네네. 전반전에 점수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죠. 포스바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여기서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첫 번째 피스톨 라운드를 졌지만 C4를 설치하고 진다면 이코를 한 번만 하고 그 다음 라운드에 진검을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일단은 타시릿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네네 맞아요. 지더라도 맞아요. 설치를 하고 져야 뭔가 좀 꾸려나갈 수 네. 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타시 쪽의 테러리스트 진영이 다 1번 방어고 650불짜리 지금 케블라를 다 샀고 아이템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화력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몬스터 네. KR도 보시면 다 1번 방어구의 기본권 쪽입니다. 네. 지금 USP 4명에 P2000을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이 없고 지금 CT도 디퓨즈 킷이 없어요. 네. 그럼 화력 대 화력으로 붙었을 때 몬스터 KR에 만약에 C4를 허락하게 된다면 C4 디퓨즈 킷이 없을 때 10초이기 때문에 싸우는 시간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몬스터 KR도 오늘 샷으로 승부하겠다는 얘기고 타시도 샷으로 승부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자신감이 있어요. 네. 서로 샷에 자신감이 있어요. 자, 들어옵니다. 맥스, 지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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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설치 돼버렸어요. 설치했어요. 이렇게 잡는다면 잡고 아니 이거 지더라도 이거 타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추가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오퍼존을 헤븐을 지금 썸이 먹어서 이거 잘하면 이길 수도 이길 수도 잘하면 아 시간 충분하죠 이거는 네, 네 일단은 몬스터 한 라운드 하죠 11대 5 하지만 설치를 했기 네. 때문에 이번 라운드까지 이 코를 가고 다음날 진검승부를 한번 펼칠 수도 있어요. 다음 라운드 반격을 맞습니다.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자금 추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패배 자금 1400불에 C4 자금 800불이 들어와서 2200불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네 하네요. 예. 피스톨 업그레이드만 하고 다음 라운드에 진검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LK 뽑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이번 라운드 그러니까 몬스터 KR도 점수는 지금 더블 스코어가 넘어갔지만 이번 라운드를 막는 것도 막는 건데 다음 라운드에 좀 부담감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 아웃되지 않고 라운드를 이기는 것도 몬스터 KR의 1세트를 잡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아직 진 건 아니에요. 더블 스코어긴 해도 카스는 몰라요 지금. 분위기 한번 타면 쭉쭉쭉 가는 또 게임이긴 하기 때문에 자금이라는 또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근데 그래서 보시면 몬스터 KR이 그런 부분을 C4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의식한 무기 세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파마스를 뽑았고 2번 방어구에 UMP만 한 자로 있거든요. 네. 보시면 이번 라운드를 뭐 본인들이 막는다는 가정하에 지금 주무기를 세팅을 한 겁니다. 라이프를. 네. 지금 그래서 이번 라운드를 피해 없이 이겨야 되는 게 몬스터 KR의 일단은 이번 라운드의 미션이죠. 사실은. 자 일단은 이 CSGO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 자체가 워낙에 순간 찰나의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들 되게 민감하고 자, A롱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지사가 지금 상당히 빨리 잡혔고 KYD. 와 지금 몇 명 잡힌 거야? 숫자 같아요 지금 2대 2입니다. 2대 2예요. 아 타시는 이번 라운드 저도 이거는 굉장한 2등의 라운드예요. 이미 벌써 얻을 건 어느 정도 얻었는데 네네, 만약에 네네. 여기서 설치까지 하면 설치. 다음 라운드 무조건 진검이죠. 자. 아 이거는 네. 예, 이거는 뭐 타시즌 아 이거 저도 이번 라운드 정말 이득인 라운드예요. 자 이제 가장 타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라운드입니다. 네 무기 무조건 사죠 이거는. 네. 그리고 UMP를 들고 있었던 정효일 선수가 지금 M4 들어주고 이제 나눠주면서 살아남은 선수가 이제 자기 무기를 세팅할 거고. 네. 네 아 요거 이번 라운드가 지금 오늘 경기 타시시 따라가서 동점 그림의 역전을 갈 것이냐 뭐 아니면은 몬스터 KR이 굳히기로 갈 것이냐는 이번 라운드에 거의 70% 이상 결정된다고 봐야 돼요. 이번 그렇습니다. 라운드에. 자, 타시즌 이번 라운드 오더가 아마 본인이 준비한 오더 중에 본인이 또 픽한 맵이니까 네. 가장 자신 있는 오더가 나오겠죠. 지금 이번 라운드 보시면
한번 보면 캐럴스 지금 아 언더패스 쪽 일단 확인하고 예 미니세타 네 미니세타 이거 못 버티면 잘 잡고 아, 눈이 안 멀었어요 지금 예. 미니세타가 원바운드로 플래시뱅을 던졌는데 등을 돌려갖고 눈이 안 멀었고 바로 트레이드 킬이 된 겁니다. 근데 아니 하지만 미니세타는 지금 SMG로 잡았기 때문에 600불을 일단 킬보너스 가져갔고요. 자 하지만 일단은 타식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미니세타를 하나 한 명을 제거했다라는 것 괜찮죠. 네. 네, 미니세타가 워낙 이제 샷감도 샷감인데 침착한 샷을 워낙 잘 때리는 선수여서 사실 타시의 입장에서는 미니세타 뺀다는 것도 괜찮은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 네, 눈에 가시거든요. 네. 미니세타 지사 이 두 선수가 오늘 너무 맹활약 하고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면은 볼라스 선수가 지금 놀이터 쪽 뒤쪽하고 이제 그 벤치 쪽에 있다가 지금 네. 뒤로, 이제 뒤늦게 합류하는 그림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 파이프 앞쪽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 그 지금 들어가 예 지금 전점에 나오죠. 이게 뭐냐면 볼라스 네. 선수가 에이론 클리어, 화장실 클리어, 커넥터 클리어를 지금 브리핑을 해주고 나머지 선수들에게 합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비가 아, 자 현일 선수 정효일 와 샷 와 정효일 네. 정효일의 마지막 샷 탄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권총으로. 와 정효일 야 지사의 마무리 정효일이 이거 이 그림 만든 거예요. 와 와 할 말이 없는데요. 야 정효일 아니었으면 이거 와 정효일 아니었으면 이번 라운드 힘들었어요. 왜냐면 볼라스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를 클리어 시키고 간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네. 지금 수비가 굉장히 와 약간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B사이트가 사실은 조금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와 아니, 막을 수도 어려 막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이건 정효일 선수가 다 막아준 거예요 이번 라운드는. 결국은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샷으로 뚫어버리는. 아 정효일 선수가 너무 침착했어요 지금. 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총알이 다 떨어지고 피스톨로 갈았을 때 저렇게 정타를 때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또 본인의 위치도 노출이 됐고. 그렇죠. 네. 노출이 됐기 때문에 탄을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권총으로.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냥. 아 근데 너무 침착했어요. 너무 네. 침착하게 샀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타시슨 이제 이번 라운드 2코를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몬스터 케알은 아 위기를 넘겼으니 얘네 2코 가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몬스터 케알도 지금 보시면 화장실을 좀 굉장히 공격적인 수비 포지션을 잡았어요. 이렇게요. 저 보시죠. 예 네, 보면 계속 지금 아웃사이드로 빠져있고 은행 쪽으로 빠져있다가 화장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잖아요. 몬스터 케어를 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지금 자금을 운영을. 그렇죠. 자 여기서 아~ KYJ 선수가 다 제거해버리네요. 네. 2코니까 뭐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타시슨 2코가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 다 사야 돼요. 이제 네. 이제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제 뭐 동계산도 의미가 없고 몬스터 케어는 아직 자금적으로 안정권은 아닌데 지금 몬스터 케어는 자금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해도 되는 상황이고 위기를 일단 넘겼어요. 네. 그래서 타시시 이번 라운드부터는 이제 지든 이기든 세트 포인트를 찍든 이번 라운드도 무조건 이제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뒤는 없죠. 네네네. 아 지금 걸렸는데요 위치 노출됐어요. 자, 지사도 언더패스 쪽 네 지금 스모그 사이에서 확인해주고 아 지금 거의 잡을 뻔했는데 썸 선수. 거의 체력은 빼놨는데 네 잡지 못했고 어 분수 아 어 자 분수까지 들어갔다가 주고받고 미제타 지금 아 이겼다라고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제타 지금 혼자 지금 거의 테러 땅인데 분수 놀이터 입구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아 자 썸 선수의 화면이고요. 저 어쨌든 지금 4-3 썸 선수 체력은 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네. 대여 선수도 체력 얼마 없고요. 지금 미니제타가 한 명 잡고 잡힌 건 좀 아쉬운 장면이긴 합니다만 시티 쪽 대테러 진영에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한번 딱 찔러주면 테러리스트들의 속도감이 확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숫자적인 이득까지 보면은 시티 입장에서 더 땡큐인 건데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겠죠. 사실 몬스터 케어 입장에서는 체력이 없다는 건 아마 알 거예요. 썸 선수가 자 타시기 네, 정글 쪽에 불 깔아놓고 네, 지금 범사이트도 깔아놓고 이제 헤븐 쪽 오퍼존 확인을 해주는 게 좋죠? 못 나가야죠. 이제 나가죠. 이제 불 풀리면 이제 오퍼존을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김영준 선수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 아 지사가 이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지금 이렇게 되면 네 그 와중에 그래도 와 네 빼야 돼요 네 아 자 이번 라운드 타시기 잡아가면서 자 승부를 길게 갑니다. 네, 몬스터 케어는 포스바이 하는 게 낫죠. 지금 왜냐면 한 명 빼고는 거의 다 나오니까
포스바이를 해서 일단 돈을 좀 네네 짜내가지고 일단 붙어보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타시시 이번 라운드를 이겼지만 몬스터 캐리 여기서 세트 포인트를 찍는 그림을 만들면 이거 무리하게 뽑잖아요. 한 명 한 네. 명만 좀 덜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번 라운드에 세트 포인트를 찍어버리면 타시시 그 다음 라운드 돈이 안 나오니까 몬스터 캐리는 여기서 승부를 보면 초반 승부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16대 6의 스코어로 1세트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포스바이를 했다라는 건 이번 라운드를 지게 되면 좀 데미지가 있죠. 이코로 가야죠 몬스터 캐리 네. 입장에서는. 자, 네, 타시시 지금 동선이 지금 약간 의기소침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화장실 쪽에서 몬스터 캐리 한번 딱 찔러주는 그림이 나오니까 공격적으로 쭉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언더패스 쪽을 좀 욕심을 좀 많이 낸다는 것은 지금 빗사이트 쪽이 아 취약하구나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오더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더패스가 지금 클리어가 됐다는 걸 지금 뒤쪽으로 쭉 빠져있다는 얘기죠. 지금 오퍼가 나왔다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타시시 입장에서는 볼라스 선수가 스나를 들었을 때 뭔가를 좀 뚫어주고 한두 명을 잡아주고 했을 때 이제 편하게 이제 가는 그림이 있었는데 볼라스 선수 샷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오늘 괜찮아요. 볼라스 전반전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양팀 모두 굉장히 조심스러운 형. 네. 이번 라운드도 워낙 중요해요. 자금적인 면에서. 네, 지금 시티 쪽 몬스터 케어리 지금 에이론 카페 쪽까지 두 명이 전진했다가 더블로 전진했다가 지금 일단 미니멀상으로 보시면 이제 빠지는 그림이 나왔고 네. 네, 지금 그리고 근데 이게 그래서 커넥터 쪽까지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타시도 지금 화장실 앞쪽에서 지금 나가는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아, 이거 화장실 안쪽에 지금 한 명이 지금 럴킹하고 있는 그림인데 앞쪽에 네. 자, 여기다 저 럴킹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지금 범사이트에서 사실 시선을 끌어주는 오퍼가 좀 더 있었으면 그 몸을 내주면 좋은데 럴킹이 지금 한 명밖에 못 잡아서 좀 아깝긴 하죠 지금. 네, 네. 자, 3대 3, 3대 3 복장 설치됐고요. 설치가 됐고 아 KYJ 김영준. 야, 이게 에이롱을 클리어 시키면 화장실 가는 거죠? 가는 자! 거죠? 아, 이게 둘이 지금, 아, 볼라스하고 지금, 임팩하고 지금, 부딪혔어요. 네, 갑자기 등가를 효이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KY 선수 샷도 좋았고요. 14대 6. 아, 이제 15대 6입니다. 예, 15대 6이에요. 몬스터 케어는 당연히 무기를 뽑았어야 되는 타이밍이 맞는데, 그걸 성공을 했고, 타시스는 이제 1400불이 자금 사이클 들어오는데, 10% 자금, 추가 자금 800불이 들어오니까 2200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뒤는 없기 때문에 무기를 무조건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UMP 나오고, 덱을 나오고, 갈릴 나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타시스 입장에서는 방금 전 라운드 잡았어야 되는데요. 네. 자, 언더패스 빼야, 이거. 미니제타즈 맥세븐 뽑았습니다. 오! 맥세븐이 킬보너스가 900불이거든요. 자, 그래도 어쨌든 타식 입장에서도 네. 잡아냈어요. 트레이드 킬이 된 건 땡큐죠, 지금. 네, 지금 이렇게 교전이 일어나면 지금 이거 지금요, 아까 그 미니제타가 있던 그 커넥터 쪽, 계단 입구 쪽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확인을 해주는 건데, 아, 미니제타만 있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화장실 쪽 클리어 시키러 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화장실 안쪽까지 지금 체크를 해줍니다. 근데 뭐 지금 화력이 좀 상당히 뒤져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AK를 들고 있는 선수들이 좀 어느 정도 좀 풀어줘야 될 좀 의무는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세트포인트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네. 근데 지금 DK 선수가 이제 럴킹을 하는 주로 이제 주 포지션이다 보니까 DK 지사 네, 당연히 나와야 되는 이제 패턴 움직임의 패턴이긴 한데 다행히 지금 트레이드 킬이 됐습니다. 수점 맞췄어요 지금. 네, 하지만 대가 선수 김영주 KYJ 뱅크로 빼고 빼야죠. 아, 잘 뺐어요. 네. 잘 뺐고 트레이드 킬 볼라스. 자, 좀 체력 볼라스 이제 시간. 네, 28초, 27초. DK 선수가 일단 설치를 합니다. 2대 2. 네, 볼라스 DK 체력이 없어서 지금. 네, 체력이 없어요 지금. 눈 멀었는데요. 눈 멀었습니다. DK가 해결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아 DK 좋아요. 아 야 지금 이 장면 볼라스의 이 미끼 역할 너무 좋았죠. 볼라스가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네. 바로 A롱 입구 쪽으로 접어버리니까 지금 쏘니까 바로 DK가 백업이 된 거거든요. 아 타식도 만만치 않아요. 네. 무너질 법한데 거기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승부를. 15대 7. 아 이렇게 되면 몬스터 KR도 지금 라운드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2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타시스 주고받던 말던 뒤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몬스터 KR은 15대 7로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 지금 붙습니다. 붙어요. 자 지금 트레이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숫자는 2등이고요. AK 2700부짜리 뺏겼어요. 네. 지금 웨스 선수한테 뺏겼습니다 지금. 아 근데 잡혔네요. 미제타는 갈리를 들고 있고요.
민재 타이거즈 갈리게 지금 이거 오, 와 이건 샷이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샷이 자 그래도 2대2 좋아요. 네. 그래 2대2 지금 KYJ가 무기를 먹었으면 더 좋을 텐데 KYJ가 일단 무기를 못 먹었고 네. 이제 A롱 입구 쪽 그러니까 놀이터 쪽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놀이터 입구 쪽 나오는 입구 쪽 출구 쪽이죠. 네. 네. 민지제타랑 거리가 좀 있어요. 빗사이트는 이제 클리어된 상태라는 거를 아직은 지금 모르는 그림이라 확신할 수 없는 그림이라. 자 위치가 노출됐죠. 노출된 거 같죠? 네. 케바이제 AK 먹고 민재타 둘 다 이제 방어구는 없습니다. 이제 아머는 없어요. 케벨라 없어요 지금 둘 다. 이제 2코 라운드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장 쪽 위치 잘 잡았긴 한데 지금 로테이트를 했거든요. 지금 타시시 보시면 A롱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시퍼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시면 A롱 쪽으로 가다가 카페 쪽 클리어 됐나 안 됐나만 살짝 보고 케바이제 김영준 선수 이제 빠져 있는데 지금 미드 쪽으로 쭉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들어가면은 민재타가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지금 이번 라운드에 승부처가 될 거예요. 민재타 아 반대쪽으로 하긴 못했어요. 민재타 지금 아 지금 뒤늦게 오긴 왔는데 KYJ가 아 이제 스모크샷 안 먹혔고 총알 없습니다. 총알 14발 세컨샷을 때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번에 많이 바로 잡는 아 자 야 타식 네 타식 자 근데 사실은 굉장히 위기였어요. 몬스터케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타식 입장에서는 더블 입고 가겠는데요? 더블 입고 가나요? 네. 이코 나왔는데도 굉장히 위험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데미지를 많이 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음 라운드까지 이제 그 누적 데미지를 주니까 타식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까지 더블 입고 지금 지사가 호흡이 끊겼죠. 네. 스모그 때문에 소리는 셋을지언정 스모그 때문에 한 호흡 딱 뺐는데 소리 때문에 약간 헷갈려가지고 이제 틀었다가 돌린 거거든요. 지금 플래시뱅도 있었고 그 전에 자 만약에 이거 10대 15까지 끌고 가면 진짜 게임 모릅니다. 근데 15대 9 이제 몇 라운드 이변이 없는 한 이코스틸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15대 9가 될 건데 네. 화력으로만 일단 의조연화해서 이제 중계를 하자면 네. 근데 지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15대 9 15대 10까지 되면은 몬스터 KR도 자금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서 그 다음 라운드도 2코를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5대 11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게임 모르는 상황이 네네.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 라운드 어차피 2코 라운드고 피솔 업그레이드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볼라 선수의 옵이 보이자마자 바로 백업으로 오는 게 좋아요. 바로 오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로테이트를 하든 말든 돌리든 말든 바로 오는 게 좋습니다. 자, 효율 선수, 효율 선수 아주 잡혔고 와! 자, 미리 됐다! 와, 지금 팀샷 팀킬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숫자 맞춰졌고요. 오! 진짜! 볼라스 오퍼 오퍼 볼라스! 아! 이게 이코 스틸을 내면서 1세트까지 가네요. 이코 스틸을 만들어내면서 자, 이 맛이거든요. CSGO가 자금이라는 개념 때문에 무기를 똑같은 무기를 안 풀 세팅으로 갈 수 네. 없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이런 세트도 있고 저런 세트 저런 네. 라운드가 있는데 이렇게 2코 라운드를 가져가면서 네, 네. 2코스를 성공하면서 첫 번째 맵에서 펼쳐진 경기는 몬스터 케어리 먼저 가져갑니다. 네, 근데 지금 얼핏 스코어 탭 보니까 1세트 경기 끝나고 나서 봤더니 지금 리제타 선수가 토탈 킬이 32킬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면 네. 라운드 퍼 킬이 1이 넘는다는 건 대단하죠.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이거 온라인이었으면 진짜 뭐 핵소리 들어요. 네, 핵 얘기 나올 네, 법한. 보통 선수들도 20 중반, 20킬 중반 내지는 네. 아무리 그 선수들도 10킬 후반 이 정도가 많거든요. 근데 네. 32킬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활약하는 겁니다. 워낙에 잘하는 네. 선수지만 오늘 또 컨디션이 네. 굉장히 근데 미제타가 뭐 제가 선수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에임이 깔끔한 선수긴 해요. 네. 그래서 막 아, 뒤에서 보면은 정말 눈이 다 시원하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씩 드렸는데 오늘 뭐 미제타 역시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1대 0으로 몬스터 케일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전 2선순위로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에이오스 ROG 마스터즈 2016 CSGO 에이펙 리그 한국 대표 선발전 몬스터 케일 대 타시 클래스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